파리시는 최근 시내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30km로 강화했죠. 이는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음 공해, 교통사고 및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Ça va être difficile de circuler. Ça va être très compliqué. C'est une bonne chose, surtout pour les piétons, quoi. Parce qu'il y a des gens qui, malheureusement, qui conduisent n'importe comment. 파리 시민 전체 중 59%는 속도 제한에 찬성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대가 61%로 더 많은 상황이죠. 프랑스에서 이 이슈가 가장 핫한 상황에서 러닝 편집샵 브랜드 디스탕스는 이 이슈를 발빠르게 하이잭했는데 함께 보시죠. Distance는 프랑스의 러너들을 모아서 오직 달리기만으로 시속 30km를 넘어서 적어도 파리 시내에서만큼은 자동차보다 빠른 러너들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영리했던 점은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앞에서 달리게 해서 시속 30km를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동시에 카메라가 찍은 모습을 광고 비주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이미지들을 파리 모든 디스탕스 매장에 붙였는데 왠지 모르게 러우하면서도 저항적인 디스탕스 브랜드 이미지에 맞아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속 30km가 어느 정도의 속도이고 저도 넘을 수 있는 속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사인 볼트의 속도를 봤더니 세계 신기록대 속도가 시속 37.6km 정도네요. 어차피 이 속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2시간 정도에 끊으니까 시속 20km 정도가 될 텐데 저는 아무래도 30km는 무리인 듯 합니다. 디스탕스는 2018년 리옹에서 매장을 오픈한 후 다음에 파리에서도 오픈, 러닝을 주제로 하이테이스트의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 중입니다. 특히 디스탕스는 러너들을 위한 별도의 클럽을 운영하며 파리 러닝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 마케팅은 디스탕스의 브랜드 정체성을 잘 보여주면서도 현재 이슈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이잭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브랜드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를 활용하는 하이잭 마케팅을 브랜드들은 꼭 배우길 바랍니다. 마케터가 항상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을 캐치하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는 크레이트 챌린지가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유 상자 챌린지 정도일 텐데 이 챌린지가 입소문을 타자 미국 전역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 국내 보호장구 판매 업체가 야외에서 이 챌린지를 진행하면 제품 우수성도 입증하고 글로벌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하이잭 마케팅이 되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현재도 많은 트렌드와 챌린지는 진행 중입니다. 이걸 가장 빨리 캐치해서 가장 빨리 실행해 보시죠. 이 챌린지는 의류 쇼핑몰에서 활용하면 좋겠네요.